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사륜구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력학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차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의 구매 상담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구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 사륜구동을 선택 가능한 차종에 있어서 250만원 정도를 내고 사륜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면 후륜, 안전을 추구하면 사륜. 네? 사륜이 안전이요? 유부남 분들에게 무슨 안정감을 느끼려면 집에서 혼자 클래식 듣는 게 최고지. 결혼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건 정말이지. 과연 돈을 내고 사륜을 사면 제주사는 저에게 안정감을 줄까요? 그러면 후륜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걸까요? 페라리, 롤스로이스, BM 벤츠로들은 그동안 불안감을 참고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사륜구동이 작동하는 기본 조건, 테크니컬한 이야기 조금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륜구동이 작동한다는 건 주구동바퀴 말고 부구동바퀴에 구동력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후륜구동 기반인 G70이나 스팅어에 앞바퀴에 구동력이 가게 되면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사륜구동이 작동한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지가 뭔지 알고 앞바퀴에 구동력을 보내는 걸까요? 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거기서 거기니까 현대 기아의 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RPM, 악셀, 차속, 터크, 조향각, 기어 포지션, 휠 스피드, VDC, ABS 등의 입력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AWD ECU에 설계된 데이터 값에 맞게끔 전륜에 구동력을 보내게 됩니다. 즉, 각 바퀴에 휠 스피드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거나 차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게 아니라면 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이 부구동바퀴 쪽으로 큰 구동력을 보내지 않는 것이 이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사륜구동 롤러스 테스트를 직접 해보니까 요즘에 전자식 사륜구동들이 출발할 때 어느 정도의 구동력을 앞바퀴에 보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발할 때 사륜구동이 구동력을 배분하는 거는 이 대부분 차량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구동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이 시속 60km 이상에서는 이 메인바퀴, 즉 후륜구동 기반의 G70이나 스팅어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동력을 후륜으로만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륜구동의 기본 작동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륜구동의 덕을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노면이 강아지 같은 경우. 둘째, 노면 상황은 매우 깨끗하지만 이 운전자가 운전을 강아지처럼 하는 경우.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수의 운전자에게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취향입니다. 제가 사륜구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전교 1등이고 한 명은 전교 100등이에요. 이 전교 1등의 학생과 전교 100등의 학생을 이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내보면 금방 구별이 되겠죠. 물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두 학생 모두 틀려서 구별을 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너무 쉬운 문제를 내면 두 학생 모두 맞춰서 이 어떤 학생이 전교 1등인지를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사륜과 후륜 차량을 모두 얼음판 위에 올리게 되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륜과 후륜을 구별해내기 어렵고 이 사륜과 후륜을 모두 마른 노면 위에서 얌전히 운전하게 된다면 둘 다 100점을 맞기 때문에 또한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사륜이 그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륜구동의 덕을 보기 위해서는 노면 또는 이 운전자 둘 중 하나는 강아지여야 됩니다. 하지만 눈이 내려서 노면 마찰력이 강아지가 된다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됩니다. 눈이 오면 사륜이든 후륜이든 기어당기는 건 똑같고 어차피 집에서 귤 까먹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겨울에 이 BM 벤츠들이 빌빌거리는 거 많이 봤고 나는 그런 약한 언덕을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힘차게 올라갔다. 그런 걸 보고 이 후륜구동들은 확실히 눈길이 안 좋다는 걸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해당 차량들이 후륜구동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대부분 후륜구동이 눈길에서 빌빌대는 이유는 구동 방식보다는 이 타이어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보통의 후륜구동 차들은 대부분 고급차고 대부분의 수입 고급차들은 출고할 때 이 스포츠 썸머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출고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BMW 320D 같은 아주 고출력이 아닌 일반 차량들마저도 이 스포츠 썸머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출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른 노면에서는 아주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지만 눈길 위에서는 상상 이상의 아주 강아지와 같은 접지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눈길에서는 아주 쥐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썸머 타이어가 이 BM 벤츠들이 눈길에서 삽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이 잘 닦여진 공도 위에서 평생 길들이기 운전만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강아지같이 맨날 풀악셀만 치시는 분들은 신차를 출고하고 이걸 언제까지 길들이길 하나, 한 1000km까지 할까 1500까지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10중 8구 운전자분들께서는 그냥 일생이 길들이기 연비운전이십니다. 단 승용 사륜과 SUV 사륜구동 선택에 있어서는 이 SUV가 사륜구동을 선택했을 때 이득을 보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그 이유는 SUV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이 하중 이동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사륜구동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접지력 향상이나
트랙션 확보 등 이 동력학에 있어서 조금 더 이득을 보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 반대로 이 G70이나 스팅어와 같은 승용 사륜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이 무게 배분과 이 운동기 기본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고 이 코너링 퍼포먼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사륜 구동을 선택해도 후륜과의 차이점을 느끼기는 쉽지 않고 이 더욱이 60kg 이상에서 대부분의 동력을 후륜으로만 보낸다고 하면 그 차이점은 느끼기가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속에서 과격한 핸들링을 하거나 하중 이동을 크게 주고 코너링 탈출 시점에 다시 악셀을 깊숙이 밟는다면 어느 정도 사륜 구동의 구동력 배분을 온몸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서킷이 아니라면 공도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륜 구동의 장점을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장점을 살리기 힘든 운전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륜 구동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 단점도 잘 살리지 못하냐? 이 사륜 구동의 단점은 살리고 못 살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점인데요. 내가 사륜 구동의 덕을 가끔만 본다고 해서 제조사가 사륜 구동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륜 구동을 가끔씩 덧본다고 해서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지거나 연비가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점은 못 살리고 단점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현대기아의 H트랙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럼 수입차도 사륜 구동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은가 이런 질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사륜 구동 시스템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BMW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물론 저는 수입차도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BMW에서 앱들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 현대의 H트랙 마냥 도시락 싸들고 말리기는 조금 힘든데요. 우선 X드라이브의 장단점도 이 현대의 H트랙과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의 운전자는 X드라이브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이 X드라이브 시스템이 현대 H트랙 대비해서 훨씬 더 똑똑하고 적극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륜의 덕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점이 조금 더 살아나네요. 그리고 사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비 하락과 운전재미 하락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점을 잘 잡아낸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사륜 구동임에도 사륜 느낌이 별로 나지 않아서 운전재미는 잘 살아있고 그런데 반해서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이 직무유기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기아의 시스템 대비해서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520D를 예로 들어보면 이 후륜 구동 모델과 이 X드라이브가 장착된 모델이 이 복합 연비로 0.1바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비 하락에 있어서도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르쉐 연구소에 들렸던 외계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 BMW 연구소 들렸다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X드라이브도 아무리 장점이 좋다고 해도 그걸 득보는 상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분명히 유지보수 면에서 어느 정도 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BMW 모델도 당연히 후륜 구동을 적극 추천하긴 하고요. 다만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을 비싼 돈 주고 사게 되더라도 이 장점은 조금 더 살아나고 단점은 조금 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 현대기아 시스템만큼 말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빨았나? 다시 이 양재동 본사로 돌아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동 방식을 음식 맛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륜보다 후륜이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입맛입니다. 근데 이 음식 제조업체들이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은 후륜으로 만드는 걸로 봐서 이 후륜 구동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맛에도 맛있게 느껴진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륜 구동을 좋아하는 입맛도 있으실 거예요. 제육볶음보다 브로콜리가 몸에 조금 더 좋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250만원짜리 사륜 보약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눈 꼭 감고 꿀꺽 삼킨 다음에 마음에 평온이 찾아온다면 그 또한 250만원의 값어치는 하는 거겠죠. 저는 그냥 BMW나 페라리 기사식당에서 만드는 MSG 들어간 제육볶음 후륜구동이 저의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그러면 강아지 소리는 여기서 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몇 가지 차종의 스펙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량을 출력이 낮은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낮은 순서대로 맞습니다. 첫 번째 차량 롤스로이스 팬텀입니다. 12기통 6.7리터의 트윈터보를 달고 있습니다. 무려 91.8토크, 토크만 90이 넘습니다. 563마력에 2.5톤이 넘는 이 거대한 차체를 5.4초 만에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 벤츠 S65 AMG입니다. S600 아니고 S63 아니고 S65가 맞습니다. 12기통 6000cc의 트윈터보를 달고 있습니다. 마력은 630마력, 토크는 승용차가 102토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초 정도만 있으면 이 거대한 차체를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 포르쉐 911 GT2 RS입니다. GT3가 아니라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GT2 모델입니다. 3.8L 트윈터보로 700마력, 토크는 76.5kg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2.7초입니다. 사륜구동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7초의 제로백을 나타내는 이 1400kg의 레이싱머신은 최고속력이 무려 340km입니다. 그리고 이 GT2 모델은 뉘르부르크링 랩타임 6분 40초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6분 40초라는 기록은 양산차 중에 가장 빠른 기록이며 보통 통상적인 페라리와 같은 초고성능 슈퍼카들이 뉘르부르크링 랩타임에서 7분 30초 전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량은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입니다. 5주기나 빨랐으면 차량 이름이 슈퍼패스트입니다. 엔진은 12기통 6.5리터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무려 800마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토크는 73토크가 넘습니다. 이 괴물같은 차량의 제로백은 2.9초이며 최대 속력은 340km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은 닷지 차저 SRT 데몬입니다. 엔진은 V8 6.2리터 슈퍼차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옥고양이 헬캣보다 높은 등급의 모델이며 출력은 무려 840마력, 오타 아니고 840마력 맞습니다. 문짝 2개짜리 스포츠카의 최대 출력은 무려 107km입니다. 제로백이 아닌 제로 60마일, 즉 96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1초입니다. 페라리나 포르쉐 GT2와 같은 느림보 모델들 설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출력 모델의 끝판왕 코닉세그 예스코입니다. V8 5.0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출력은 무려 1600마력. 페라리 슈퍼패스트 800마력의 2배에 달하는 1600마력을 순정마력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마력을 적는데 천 단위의 콤마를 찍어야 하는 차량입니다. 최대 토크는 무려 153km입니다. 아마 이 엔진을 그대로 25톤 덤프 트럭에 장착해도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로 60마일 기준 2.1초를 나타내며 공차 중량은 아반떼와 비슷한 1300k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반떼와 비슷한 1300kg에 1600마력입니다. 이론상 최고 속력은 530km에 달하며 450km per hour까지 가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쉐에서 내놓은 차 중에 가장 빠른 V11 GT2 RS 모델, 제로 60마일까지 2.1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메리칸 머슬카의 자존심 SRT 데몬 모델, 그리고 슈퍼카를 넘어 하이퍼카라고 불리는 코닉세그 예스코의 1600마력 모델을 포함하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6대의 모델은 모두 불안하기로 유명한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과연 후륜구동은 정말 불안한 걸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